안녕하세요. 회계관리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를 진행하는 박명희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관리 1급은 이제 3일회계 법인이라는 주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격시험이고요. 관련된 자격시험의 몇 가지 특징을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관리 1급 자격시험에 대한 안내를 좀 간단하게 해보고요. 그리고 회계관리 1급은 회계관리 2급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겠죠. 이걸 어느 정도. 회계관리 1급은 자격시험의 난이도가 낮은 수준의 시험이 아니에요. 조금 더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회계 기초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조금 더 내용을 좀 이제 첨가하면서 시험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재무보고의 특징, 특성, 그리고 간단한 재무제표를 종류를 보면서 관련된 문제는 어떤 형태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일단 자격시험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자, 주관처는 3일 회계법인이고요.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한번 제가 홈페이지를 띄워볼게요. 네, 이렇게 띄우시면은 지금 이제 그 3일회계법인 주간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여기 시험 안내 안에 종목 소개 들어가시면은 자격증 종류가 세 가지 또는 뭐 국제회계 기준까지 포함하면은 다섯 개 정도가 있긴 한데요. 지금 이제 재경관리사 그전 단계죠. 회계관리 1급 자격시험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 회계관리 1급은 과목이 두 가지 과목으로 응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준비하실 때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두 가지 과목을 시험 준비하셔야 되고요. 대부분 회계 실무자나 중간 관리자 수준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받을 수 있는 자격 시험입니다. 1년에 한 6번 정도 시험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정은 매년 여러분이 원하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확인하셔서 시험 접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좀 내려가시면은 여기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 잠깐 볼게요. 여기 합격 기준 평가 범위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요 평가 범위를 제가 교환을 가지고 조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먼저 보시면은 자격증의 종류가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급, 회계관리 2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회계관리 2급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이 습득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그 다음 공부하는 자격증이에요. 그게 이제 회계관리 1급이고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회계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평가 자격증이고요. 재경관리사 그 다음 자격증이 좀 어렵죠. 그 다음 자격증은 재경 전문가 수준이라서 공부해야 될 양이 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자, 근데 이 3일회계법인 시험의 특징은 주관식이 없는 거고요. 모두 다 객관식 사지선다예요. 찍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용어에 대한 이해가 되면 이게 약간 부담이 되진 또 않아요. 근데 부담이 되진 않는데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긴 해요. 자, 회계관리 1급은 국가공인이긴 한데 민간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공인해 주는 자격증이고요. 시험의 과목은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두 과목을 응시하고요. 회계관리 1급 같은 경우는 재무회계 중에서도 아주 기초 회계 원리를 다루는 거고요. 회계관리 1급은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재무회계가. 그리고 세무회계라는 또 다른 이제 공부를 과목으로 공부를 하시게 돼요. 나중에 관심 있으셔서 뭐 재경관리사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재경관리사는 재무회계가 뭐 국제회계 기준이 적용되니까 상당히 어려워지고요. 세무회계 어려워지고요. 원가관리회계라는 또 다른 과목이 여러분 문제의 과목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쨌거나 특징. 특징이라면 객관식으로만 시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전체 40문항이고요. 자, 주의사항은 뭐냐면 회계관리 2급은 한 과목이니까 뭐 그냥 한 과목이에요. 근데 회계관리 2급은 두 가지 과목을 10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100분. 그리고 각각의 과목마다 과락이 있어요. 각각의 과목마다 70점 이상이어야 해요. 과목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재무회계를 되게 잘해서 재무회계를 100점 맞았어요. 근데 세무회계를 너무 못해가지고 30점 맞았어요. 뭐 그랬다. 그러면은 평균이 70이 안 나오긴 하는데 어쨌거나 평균이 70이어도 얘가 100점이고 얘가 30이면 과락, 합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과목별로 70점이 넘어야 돼요. 그게 부담이 될 거예요. 한 과목은 되게 잘하고 한 과목은 되게 못하면 안 돼요. 둘다 잘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응시로 같은 경우가 좀 비싸요.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응시로 때문에 응시가 좀 꺼려지는 경우도 뭐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봤다가 떨어지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아, 나 이제 70 나오겠다라고 하는 수준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응시하는 게 좋겠죠? 자, 회계관리 자격시험에 대한 평가 범위, 아까 방금 화면에서 봤던 건데요. 과목은 두 과목이에요. 그래서 재무회계, 세무회계 두 과목이고요. 과목별로 사시문항식, 사시선다로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합격이 되려면 전과목을, 두 과목이니까 얘는 이제 두 과목이겠죠? 과목별로 70점 이상이어야 해요. 그래서 평균 70점 이상일 때. 그러면 뭐 영구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게 됩니다. 과목은 두 개요. 재무회계, 세무회계 두 가지 과목으로 나뉘고, 회계 기본 개념은 아마 회계관리 2급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고요.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손익계산서를 조금 더 디테일하고 약간 좀 어려워집니다. 내용들이. 그런 어려워지는 내용들만 공부해도 온라인 강의로 공부하실 때는 부담이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회계관리 2급이 어느 정도 좀 공부가 되어 있을 때 회계관리 1급이 수월하다는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매우 중복적인 내용들은 좀 배제를 할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회계관리 2급을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관리 1급을 하시면 그런 것을 모두 다 감안해서 강좌를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제 제공해 드린다고 하면 강의가 뭐 어마무시한 양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회계관리 2급 수준에 있는 내용들은 중간중간에 좀 킵하고 나머지 중요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재무회계와 관련된 이제 세무회계를 또 다른 과목으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데 뭐 어쨌거나 이것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세무는 공부를 하셔야 될 파트니까 살면서 사실은 내가 회계 쪽으로 전문가가 되지 않고는 재무회계 몰라도 사실은 살아가면서 큰 문제 없죠. 근데 세금은 또 알아야 되죠. 살면서 세금 신고 안 하면서 살순 없잖아요. 내가 은행에서 이자만 받아도 세금을 내니까. 그게 다 이제 소득세로 신고 들어간단 말이죠. 자, 시험의 특징을 좀 보셨고요. 다음 페이지 좀 작게 써야 되는데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드리는 거야. 재무회계는 앞에서 얘기했던 게 정말 과목이 아니라 재무회계는 회계 기본적인 개념을 좀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일반적인 재무상태표에 대한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리고 충당부채, 그리고 자본에 해당하는 공부를 하기 전에 뭔가 이연법인세와 관련된 조금 디테일하지 않아도 용어에 대한 건 이해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자본. 그리고 손익계산서 공부. 그리고 현금흐름표가 좀 출제가 돼요. 현금흐름표에 대한 조금 간단하게나마 계산하는 정도가. 이게 재무회계 전반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범위고요. 재무회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른 별도의 과목으로 이제 세무회계 공부를 하실 거예요. 조세 전체, 법인세 기본, 소득세 기본,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 부가가치세, 그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회계관리 1급이라는 시험을 준비할 때 공부하셔야 되는 평가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공부해야 될 정리는 재무회계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회계 기본 개념인데요. 재무보고, 질적 측성, 재무제표 일반적인 내용, 중간 재무제표,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이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관련된 문제도 좀 풀어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페이지를 넘겨서 이제 재무보고. 재무보고라는 게 기업의 정보를 재무 상태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건데, 재무보고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냐, 외부에 보여주냐, 내부에 보고하냐에 따라 외부에 보여주는 게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회계 기준에 의해서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그들의 정보 이용자들이 좋은 어떤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뭔가 외부에 보여줘야 되는 회계 범위가 필요하고요. 그런 회계를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라고 부르죠. 재무회계는 그런 범위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외부에 보여주는 거라
1년 단위로도 보여주지만 분기 반기. 이게 중간 재무제표죠. 이게. 법적 강제력이 있어요. 상장 기업들은 반드시 작성해서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제 관리 회계라고 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거죠. 내부적인 의사결정, 내부적인 경영 통제. 관리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경영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경제적인 내용들이 필요한 거지, 양식 없고요. 매일 월별 분기 반기 수시로 보고하죠. 강제성 없어요. 원가가 얼마 들어갔는지 보여주는 게 이제 관리 회계고, 관리 회계라고 하는 범위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내부 정보 이용자들을, 내부 이용자들이 내부적인 어떤 통제를 하기 위해서, 원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그 회계관리 1급은 관리회계가 안 나오죠, 시험에. 재무회계만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지만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으로 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비교하는 내용으로. 다음 장. 그럼 재무보고를 왜 합니까? 물어보면. 재무제표를 보고할 때 경영자가 누군 우리 기업 실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재무 보고라고 하는 게 이때 재무 보고를 할때 핵심적인 수단이 되는 게 이거죠. 재무제표. 재무제표라는 게 다섯 가지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다섯 개. 첫 번째, 재무제표는 누가 작성하며 마지막 최종 책임자입니까? 그럼 항상 경영자예요. 기업 실체 경영자.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이것들을 보여주는 마지막 최종 책임자는 경영자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재무보고는 그러면 누가 이용합니까? 누가 이용하냐? 투자자나, 채권자나, 기타 다양한 사람들 말할 수 없다. 상당히 많다. 대부분 어디에 있느냐? 외부에 있다. 기업의 정보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외부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재무보고의 주된 목적은 뭐냐? 돈이 많은 사람들인 투자자나 내가 신용평가를 받아서 돈을 빌리려면 내가 몇 퍼센트 이자를 내야 되는지 의사결정해야 되겠죠? 자,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때 재무보고를 하는 것에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나 신용결정이라고 하는 그 유용한 정보라는 게 여러분 투자를 하면 투자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뭘까요? 나에게 얼마의 현금을 다시 돌려줄 것인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게 해줄 것인지 투자를 통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정보로서의 재무보고 목적의 큰 특징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기업 실제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 청구권, 성과, 그리고 청구권에 대한 변동, 내가 청구했을 때 벌어들인 돈, 그리고 경영자가 주주들이 돈을 준걸 기업의 경영자가 열심히 경영을 해서 돈을 남겼다고 한다면 그 경영자의 능력 평가도 재무보고를 통해서 할수 있겠죠. 그래서 경영자의 수탁 책임을 평가하는 지표로도 재무보고가 사용돼요. 자, 뒷장 가보시면 첫 번째, 투자나 신용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가 된다. 상당히 중요한 정보인 거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나 일부 투자자나 채권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결정에 적합한 정보가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이해 못하겠지? 누락할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든 못하든 최대한의 정보를 외부에 보여준다. 이게 특징이고요.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잠재적으로 현금화가 될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채무, 잠재적으로 나중에 유출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어야죠. 그걸 단기, 장기까지 보면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1년 안에 1년 뒤에라고 하는 나름의 기간적인 개념을 외부 정보 이용자가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무 상태 경영 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이라고 하는 정보를 보여주는 거고요. 마지막에 재무제표는 경영자가 책임을 맡아서 수탁받은 거죠. 주주는 위탁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위탁받은 기업 실체 자원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수익을 창출해 냈는지 책임을 묻는 역할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무제표고 경영자는 그래서 재무제표를 자꾸 분식회계 하는 나쁜 의도를 많이 이 안에 녹아들게끔 하기도 하죠. 가끔씩은. 자,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재무보고의 목적으로 아닌 것은 1번 예, 2번 예, 3번 예, 이건 없고 막 이상한 거 넣고 이렇게 해서 객관식 사지선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게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도입돼 있죠.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들이 꼭 우리나라에서만 상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스닥에도 많이 상장돼 있죠.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회계 처리를 동일하게 해야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국가마다 재무제표를 만드는 회계 기준이 국가마다 다 달라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면 어느 국가의 재무제표가 어느 국가로 가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회계 기준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걸림돌이 되었던 거죠. 회계 처리하는 회계 기준이 국가마다 별도로 운영해가지고요. 그것들을 이제 초월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국제적으로 회계 기준을 통일하자라고 만든 게 국제회계 기준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회계 기준을 IFRS라고 쓰는 이유가 국제회계 기준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코리아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코리아, K, IFRS 이렇게 불러요. 지금 이 국제회계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상장법인하고 금융기관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2011년부터 국제회계 기준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비상장 기업은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비상장 기업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쓰면 되는데 국제회계 기준을 쓰는 건 선택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본인 선택. 그래서 아래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회계 기준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이원화돼 있어요. 그래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중에 내가 채택한 법인, 은행이나 금융업 이런 업종들은 국제회계 기준을 써야 하고요. 아닌 비상장 기업들은 대부분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쓰는데 비상장 기업 중에 국제회계 기준을 채택했다면 이거 쓰는 거죠. 대부분 이걸 쓰는 비상장 기업은 상장 기업의 계열사거나 아니면 상장을 준비하거나 그런 기업들은 K-IFRS 적용을 하고 있어요. 구성은 이제 회계 기준이 있고요. 우리나라 기준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보는 게 재무회계는 여러분이 이제 재무회계를 공부한다. 그러면 재무회계는 회계 기준을 공부하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만드는 건 회계 기준을 의한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회계 기준은 이런 회계 기준도 있고 이런 회계 기준도 있단 말이에요. 자, 국제회계 기준은 어느 시험을 볼때이 국제회계 기준을 공부하시게 되냐면 재경관리사 시험을 보실 때는 K-IFRS를 적용하는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회계관리 1급까지는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해요. 그래서 이때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보면, 제가 이때까지라고 말하는 거는 회계관리 2급을 공부했다는 전제해서 예와 예가 동일한 회계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복적인 내용들은 조금 배제하겠다는 뜻입니다. 회계관리 2급 수준에 있는 내용들을 굳이 제가 다 언급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자, 다음 장에 넘어가시면. 그럼 재무정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이건 했는데 또 시험에 많이 나와서 한번 정리할게요. 재무정보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건데,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성. 재무제표는 외부정보 이용자가 보는 거잖아요. 그 외부정보 이용자의 원하는 입맛에 맞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들이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서 뭘 해야 되냐? 이들의 목적은 얘가 지금 예측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예측같이. 두 번째, 예측하고 나면 반드시 이 재무제표를 다시 확인하면서 뭘 하겠어? 피드백을 하겠죠. 재무제표를 보고 싶은 외부정보 이용자는 실시때때로 보고 싶어 해요. 지금 현재 어때? 아, 3개월 뒤에 망할 것 같은데 이런 거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분기, 반기 재무제표가 필요한 이유는 적시성을 유용한 정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적합한 정보는 예피적. 왜 예피적이야?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왜 외부 정보 이용자랑 무슨 관계야? 그들의 목적은 예측하고 싶어. 피드백 받고 싶어. 그리고 마지막, 그때그때 그때 보고 싶어. 그들의 목적은 그거야. 그래, 두 번째. 재무제표는 믿을 수도 있어야 돼. 내가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그들이 봤을 때 믿을 수 없으면 의미 없죠. 첫 번째. 그럼 믿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을 충실하게. 쓸데없는 건 내가 마음대로 빼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충실하게 보여준다. 두 번째. 누가 회계 처리하더라도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가 회계 처리하더라도 결론이 유사하게 난다면 믿을 수 있다. 검증 가능성. 한쪽이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편의 없이 중립성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중립성.
앞자 따서 외웠죠? 충, 검, 중 해서 얘네들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충족해주는 하부 속성이었어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니까 외워주셔야 돼요. 근데 이런 질적 특성은 절충이 필요해요. 왜 절충이 필요하다고 부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유형 자산을 가지고 평가를 할 때, 나 처음에 취득했던 원가를 가지고 감가상각만 해서 보여줄래? 그러면 내가 주관적인 숫자를 건드린 건 아니죠. 감가상각만 하는 거죠. 그게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유지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아니야. 이 건물은 현재 3년 지났어. 3년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평가로 공정가치 평가할래. 그러면 공정가치는 내가 돈 주고 산게 아닌데도 떨어지거나 올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금액으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왜그 방식을 택할까요? 외부 정보 이용자가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는 시점에는 이게 거래되는 가액이니까. 신뢰성은 그렇지만 예전에 돈 주고 산건이 금액이니까. 뭐가 중요하냐? 라고 물어보면 뭐가 중요하냐? 두 개가 절충이 필요하다.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하나는 포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형 자산을 평가할 때는 재평가를 할 수도 있고 원가 모형으로 할 수도 있었죠. 왜 그게 가능해요?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낼 때 발생주의에 의해서 하는 순간 현금이 나가고 들어온 것을 무시하죠. 근데 현금이 나간 게 진짜잖아. 진짜는 신뢰성이고. 아니야. 그렇든 저렇든 당해 연도 발생된 것만 나는 이번 연도 손익에 반영할래. 라고 하면은 재무제표는 당기 순이익을 만드는 게 목적이고 기간별로 보고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발생주의라고 하는 걸 선택한 거죠. 발생주의랑 현금주의랑 둘다할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겠어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거냐를 선택하죠. 우리가 이제 건설 관련된 공사 수익을 인식할 때 이번 연도까지 진행률에 의해서 이미 전년도까지 잡은 거 빼고 나머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수익으로 미리 잡았죠. 완성되는 시점에 한 번에 잡지 않았죠. 둘 중에 선택하는 거죠. 재무제표를 만들어줄 때는 중간에 보여주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보여주는 게 진짜죠. 진짜. 진짜 돈 주고 산 거. 진짜 완성됐지 인식하는 거. 내가 진짜 돈 주고 산 것을 내가 장부에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뢰성. 아니야. 돈이 나가고 들어간 것보다 지금 현재 가치, 현재 거래되는 금액, 지금까지 일한 것에 대한 비율, 지금까지 돈번 중간 재무제표, 이런 게 중요해라고 하는 건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더 충족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대부분 여러분 어디로 많이 치중합니까? 이쪽에 많이 치중하지 않나요? 그죠? 대부분 손익은 발생주의고요. 공사 수익은 진행 기준에 의해서 인식하고요. 중간 재무제표는 상장 기업은 무조건 만들어서 보여줘야 되고요. 대부분의 유형 자산은 재평가하는 걸 선호합니다. 현재 가치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현재 거래되는 가치. 그래서 위에 보시면 유형 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면 검증 가능성은 높아요. 신뢰성은 제고되죠. 그러나 공정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에 대해서 역사적 원가를 적용하면 자산금액의 측정치의 검증성은 높으나 유가증권의 실제 시장가치를 표현하지 못하니까 충실하거나 목적에 적합한 정보는 좀 저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부딪히거든요. 두 개를 어떻게 잘 절충해 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여줄 때 내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그 내용이, 그 정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효익이 그걸 만들어낼 때 들어가는 지출보다 커야 한다. 효익이 커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비용보다 커야죠. 비용이 크면 굳이 이걸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 효익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되게 주관적인 입장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나 내가 1억이 들어갔을 때 재무제표상에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평가하는 게 1억이라는 돈을 들이면서까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냐는 매우 주관적이란 뜻인 거죠. 그러나 기본적인 제약은 효익이 커야 된다. 비용이 크면 그 재무 정보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여줄 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칠 정도로 목적에 적합함과 신뢰성을 갖춘 항목이라도 유용한 정보로서 중용성이 떨어지면 반드시 굳이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다. 아니면 대부분 이제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뭘 판단하냐면 그것을 이번 연도 비용 처리할 것이냐
여전히 자산으로 인식할 것이냐. 이런 거 선택할 때도 중요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많이 인식 요건을 충족해요. 그다음에 재무제표는 어떤 기본적인 가정이 있죠. 소유주와 회사는 독립적이다.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소유주와 왜이 회계 단위를 하나로 가나로 1대1로 구분하는 것을 가정으로 두냐면 A라는 기업에 자본 1억이 있는데 그 1억이 이 사람이 다 출자했대요. 이게 주주가 얘한 명이야. 1억이 다 얘가 준 거야. 그럼 A 기업은 누구 거예요? 얘 거죠, 뭐. 그러나 A 법인이 이 이자가 우리 회사에 다 전체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얘는 주주고 나는 기업인 거예요.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거지 이 주주를 이 기업과 동일하게 보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한다. 기업 실체의 정보를 보여준다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회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번 연도에 중단한다는 전제가 아니라 장기간 존속할 거야라고 하는 계속 기업의 가정을 깔고 가요. 중단한다면 중단 사업 손익을 한번더 구분 계산해서 보여준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간별로 보고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으로 나누죠. 그래서 1기, 2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 1기를 당해년도 기간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번 연도 벌어들인 이익이 당기순이익이라는 이름으로 결과물이 산출되는 거예요. 1년 2년을 더해가지고요. 2년 동안 번 돈을 계산하는 기업 없죠. 이런 기업 없어요. 기간별 보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구분하지 않죠. 기본적으로는 1년 단위로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재무제표의 특징은 발생주의죠. 현금주의하고 상반되는 개념의 회계인데. 그래서 여러분, 현금주의가 적용되는 유일한 재무제표가 하나 있지 않아요? 그 뭐죠?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만 현금주의에 의해서 작성해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이 외의 재무제표는 전부 다 발생주의.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으로 보지 않는 거죠? 기간 동안에 발생된 것을 우리는 재무제표에 작성하는 어떤 인식 요건으로 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회계는 매우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재무적인 기초를 견고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발생되지 않은 이익은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익이 낮게 보고되는 방식을 택하죠. 그게 얘가 이거죠. 재고자산. 우리 재고자산 단가가 올랐을 때는 평가하지 않지만 단가가 떨어졌을 때 떨어진 건 평가해. 왜? 재고자산 적가법이야. 떨어졌을 땐 평가해. 떨어지면 손실이 나거든요. 손실이 나는 건 인정할게. 근데 이익이 나는 건 하지 마. 과대계산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어. 너 이익을 조장할 수 있잖아. 그래서 보수주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적가법으로 평가하는 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 재무제표는 다섯 가지가 있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보, 현금흐름표, 주석. 대부분 다 기간 동안의 성과, 기간 동안의 현금흐름, 기간 동안의 자본변동표인데 기초의 재무상태표에서 그래서 얼마를 벌어서 현재 또 얼마로 남았어? 라고 하는 그 현재 시점의 정보를 나타내 주는 건 유일하게 재무상태표였죠. 그리고 주석은 그냥 어떤 설명서예요. 이네 가지의 표를 복합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었으며, 이것은 무엇이었는지, 우리 회사는 어떻게 사업했는지.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재무상태표는 12월 말일 현재 얼마 있는지 보여주고요.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얼마 벌었고, 얼마 써서 얼마 남겼는지, 이걸 보여줘요. 현금흐름표는 자산 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만 띄어다가 현금흐름을 분석해 주고요. 자본변동표는 재무상태표에서 자본만 띄어다가 자본의 변동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현금흐름표랑 자본변동표는 재무상태표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표네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별도고요. 이네 가지의 재무제표를 설명해주는 추가적인 재무제표를 우리는 이제 주석이라고 불렀던 거죠. 자, 재무제표는 어떤 특성과 한계가 있는데, 첫 번째,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측정되는 정보를 주로 제공해요. 돈과 관련된 거죠. 두 번째,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거래를 보여주죠. 세 번째, 추정치도 보여주죠.
왜 추정치를 보여주냐?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충당부채 같은 것들은 추정치예요. 나중에 나갈 돈이지 지금 나간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재무제표는 기업 실체 정보를 보여주는 거지 산업이나 경제 전반에 걸친 정보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네 가지기 때문에 객관식 사지선다로 내기가 제일 좋은 게 이런 유형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이죠. 자, 자산. 자산은 과거의 어떤 결과로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으며 미래에 효익을 창출해 줄 거라고 기대가 되는 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직접 간접, 기업 실체의 미래, 현금의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어떤 효익. 자산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할 때 이용이 될수 있죠. 돈이 이런 것을 만들어낼 때 돈이 이용되잖아. 또는 다른 자산과 교환하거나 부채를 갚을 때 사용되고 소유주의 분배할 때 자산을 사용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형태가 있지만 형태가 없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형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산을 평가하진 않아요. 있든 없든 자산이라고 하는 요건은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자산이 소유권, 법적 권리와 결부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 실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부터 발생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현금이 유출되거나 자산을 취득할 때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양자가 언제나 일치한다 그러진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토지를 공짜로 받을 수 있잖아요. 자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현금이 유출되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냥 공짜로 받으면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면서 내가 이번에 공짜로, 그러니까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수 있죠. 그런 얘기예요.